여권 발급 구비 서류.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에 넣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여권 발급 신청서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럼 직접 강서구청에 가서 발급 절차를 알아볼까요? 구청 1층으로 들어오시면 왼편에 바로 민원 여권과가 있는데요. 여권 신청 번호표를 누르기 전에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먼저 여권 발급 신청서부터 작성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방법은 우선 어떠한 여권을 신청하실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만약 종전 일반 여권을 선택하실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여권을 발급하실 수 있답니다. 종전 일반 여권을 선택하시면 신청서에 5년 미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필수 기재란에 인적 사항과 긴급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해 주세요. 처음 신청하거나 개명하신 분들은 추가 기재란을 작성해 주세요. 선택 기재란은 원하시는 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완료! 지금까지 소개해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키오스크에 가셔서 여권 신청을 눌러 번호표를 뽑으시고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다가오면 창구에 가셔서 작성하신 서류와 여권 사진,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강서구청에서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 동시에 발급이 가능한데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답니다. 접수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면 접수증을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받기로 된 날에 접수증을 가지고 구청 1층에 있는 여권 교부 창구에 가셔서 여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하신 분들도 창구에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쓰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여권을 받으실 때에는 여권 사용 안내 책자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권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짠! 새로운 차세대 여권 발급 완료! 차세대 여권에 대해 직접 질문해보았습니다. 차세대 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권 표지면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면 소재가 변경되어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정상 구청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여권을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문 접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장 가까운 곳에 여권 사무 대행 기간 야간 근무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야간 근무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재외 공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행 가시기 전에 기존 여권을 복사해 두시거나 여행 뒤 현지 우리 공간에 연락처 및 주소를 알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여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